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했기 때문에 소련의 지배를 받으면 종교 자유가 없어질 것이니까 우리의 종교 자유를 위해서 소련이랑 싸운다. 굉장히 레토릭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이 붕괴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계속 이 권력을 이어나가려고 그러면은 또 다른 뭔가 외세, 적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미국이 괜찮은 타겟이었다고 또 생각을 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 왕조는 그냥 정치 세력 이상의 종교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스스로를 알-샤리프라고 부르는데 이 샤리프가 메카와 메디나라는 두 개의 성지를 보호하는 통치자라는 뜻이래요. 원래 도덕적으로 가장 고결한 사람이어야 됐는데 기름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 왕조가 미국이랑 붙은 거죠, 말하자면은. 그러면은 이 레토릭이 또 굉장히 근본주의자들을 결집시키기 좋은 레토릭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패턴에 입각해서 자기 행동을 하지 않을까. 당시 전 세계에 중계된 진짜 9.11 테러의 모습은 정말 끔찍하고 다들 입을 못 다물었던 그 상황이었잖아요. 넉대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266명. 어머니 사망했고, 그다음에 펜타곤 국방부 청사에서 사망 또는 실종된 사람이 125명. 우역센터에서 사망 또는 실종된 사람이 2,500명에서 3,000명. 그러니까 인명 피해만 해도 2,800명에서 3,500명 정도니까 엄청난 거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고 국제 금리가 단숨에 하락했고, 그러니까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는 테러인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교에 가다가 그러니까. 그 빌딩 하나가 불타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집에 들어와서 엄마한테 전화하려고 그러는 것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월스트리트 근처에 맨하탄 전체에 전화 회로 기기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한 2박 3일 동안 이제 부모님이랑 전화가 안 됐고 그다음에 이제 맨하탄에 왔다 갔다 하는 다리 다 차단되고 위에 전투기 날아다니고 이제 사재기 네, 슈퍼마켓 가면은 뭐 생수 같은 거 하나도 없고 뭐 이런 이제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전시 상황이었던 거죠. 그쵸? 그때가.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세상에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여기는 못 건드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진주만이 유일하게 이제 그렇죠. 외세가 미국 본토를 습격한 건데 그것도 저 멀리는 태평양에 있는 섬이었잖아요. 하와이였으니까. 근데 뉴욕 한가운데잖아요. 그래서 그때 충격. 그러니까 어떤 미국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브하고 착할 수 있다라는 권리를 빼앗겼다는 그 충격이 정말 그 트라우마가 심했던 것 같고 저는 아직도 뉴욕이 그 전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